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지역구가 춘천 철원화천 양구 갑인데요. 이번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이 1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3번!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 다시 밑줄 쫙! 예비 타당성 조사는 KDI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정책의 큰 줄기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국토부는 이런 계획을 스스로 제시하였는데 2023년 국토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종합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는 데 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국민들께서 주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고속도로 주차장이죠. 왼쪽이 당초 예비 타당성 원안이고 오른쪽이 국토부의 변경안입니다. 당초 원안은 한 번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일직선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변경안은 당상 JCT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다시 양서 JCT에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갈아타서 약 꿀꿀 10km 정도를 우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니 국토부는 어떻게든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는 연결 계획이 없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지화 선언을 하고 언론을 상대로 괴담 생산을 하고 있다면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만 1조 8천억이 드는 사업이고 서울 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 동서축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장관이 기분이 나쁘다고 없던 일로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은 분명히 말하지만 국가가 정한 국책사업을 이유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위해서 백지화하고 종점을 변경한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합니다.